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봄에 꾸밀 때 필요한 아이템 하면 코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기본 코트 말고 조금은 감도 높게 매치할 수 있는 예쁜 봄 코트 두 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켰고요. 이미 코트가 있는 분들도 도움이 되도록 스타일링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건 굵직하게만 추릴게요. 참고로 이 두 제품은 제가 브랜드 측에 직접 샘플 요청 드려서 금전거래 없이 대여 또는 증정만 받아서 제작한 영상임을 알려드리고요. 코디가 주지만 장단점을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게 주 목적인 컨텐츠니까 참고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인사일런스 목코트인데요. 보다시피 디테일이 정말 최소화되어서 깔끔한 미니멀룩의 찰떡인 코트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 감도 높은 메리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색감입니다. 이런 흔한 베이지 말고 아이스 그레이 컬러로 나왔는데 빛이 바랜 듯한 그런 오묘한 컬러감으로 진짜 잘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 원단이랑 단추 컬러를 맞춰서 미니멀하죠? 제가 예전에 인사일런스 트렌치 코트 구매했을 때 좀 비슷한 이유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거든요. 요런 게 왜 중요하냐, 미니멀 코디를 할 때는 디테일이나 디자인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특히 실루엣이나 컬러감을 비중을 높게 둬서 신경 써주면 상당히 감성지게 코디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본 미니멀 코디 조합 있잖아요. 보다시피 흔한 무채색 조합인데도 뭔가 다르게 느껴지죠? 아니면 워싱 없이 깔끔한 데님에다가 첼시 부츠를 매치하는 미니멀한 남친 룩도 멋스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꾸밀 때는 이런 식의 베이스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발막한 코트가 이런 깔끔하고 미니멀한 코디에도 잘 어울리지만 이렇게 루즈하게 나온 건 캐주얼 코디에도 잘 녹아들거든요. 제가 최근 트렌드 정리 영상에서 요즘 패션 시장인 전체적으로 캐주얼 쪽으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같은 미니멀 룩도 캐주얼한 느낌을 살짝 섞어주시면 흔한 데일리 코디가 트렌드를 탑승하면서 좀 변별력을 쉽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출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데님을 깔끔한 걸로 매치를 했는데 채도가 낮은 연청을 활용해봤어요. 이런 코트의 빛바랜 무드와 맞춰서 톤인톤 매치를 한 거고요. 코트의 캐주얼한 느낌을 더해보자면 후드 집업이 찰떡이거든요. 하지만 너무 편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셔츠로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 슈즈인 왈라비로 마무리를 해도 캐니멀 무드가 잘 맞고요.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러너나 스니커즈 종류를 매치해도 좋습니다. 살짝 정리하면 동일하게 깔끔하지만 캐주얼한 무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코트의 굵직한 부분만 체크를 하면 일단 장점은 가성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봉제 퀄리티나 완성도를 꼼꼼히 봤는데 이런 식으로 정확히 H라인으로 떨어지는 모던한 패턴이라든지 이 가격대에선 흔히 볼 수 없는 높은 감도의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1순위로 매기고 싶은 코트고요. 단점은 여기에 벨트고리 고정 디테일이 없습니다. 이게 미니멀한 디자인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삭제한 것 같은데 이게 벨트가 구겨지거나 이게 빠지려고 하면은 좀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단이 살짝 종이 같은 터치감에 촤르륵 하지만 막 엄청 매끄러운 재질은 아니라서 막 쉽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좀 마찰력이 살짝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인사일런스 트렌치 코트는 벨트 고정 디테일이 있어서 정말 편하게 입었었거든요. 이런 점이 정말 아쉬웠으니까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울 소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고급져 보이면서 주름도 막 관리해도 잘 안 생겼던 그런 제품이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았던 코트라고 정리할게요. 네, 다음은 엘무드의 컷 오버 트렌치 코트인데요. 지금 얼핏 봐도 디테일이 정말 흔한 그런 트렌치 코트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남친룩 코디나 캐주얼 코디 등에 쉽게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소매에 버클 디테일이 아니라 단추로 들어가면서 스트랩이 레이어드 됐죠? 도메스틱엔 이런 디테일 잘 없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컷 오버인 만큼 이 뒷판에 있는 스톰 쉴드가 앞 단자까지 여기 넘어오면서 봉제 패턴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는 스톰 쉴드가 뒷판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착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옆쪽부터 앞쪽까지 스톰 쉴드의 볼륨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기본 트렌치 코트랑 실루엣이 아예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런 디테일들 때문에 데일리 코트는 아니고요. 저렴한 가격대지만 솔리드 운무 같은 하이엔드 컨템포러리 감성이 나와서 꼭 이 트렌치 코트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있는 트렌치 코트는 어떻게 소화하냐, 기존에 여러분들이 했던 데님이나 슬랙스에 첼시 부츠나 더비 슈즈 같은 남친룩 기본 코디 조합들로 매치하면 코트를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코디가 되겠고요. 좀 감도 높은 코디를 하려면 오히려 같이 과하게 가는 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크게 별다른 건 없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슬랙스를 매치하더라도 통이 좀 더 넓은 리얼 와이드 슬랙스를 매치한다든지 셔츠를 매치해 주시는데 한쪽만 넓입해서
연출하는 이런 부분, 트렌치 코트의 이런 무드랑 잘 어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르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와이드 데님에다가 요즘 트렌디한 그물 조직감의 니트를 매치해서 감성을 더해봤어요. 조합된 아이템이 좀 기본에서 벗어났죠. 하지만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색조합 자체는 쉽게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과하진 않지만 변별력을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굵직한 부분을 체크해드리면, 일단 원단의 실물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생각이랑 달랐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딱딱 떨어지는 그런 포멀한 느낌이 강했는데, 실제로 입었을 때는 원단이 이렇게 촤르르 해가지고 약간 좀 드레이프 되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코트는 움직였을 때 휘날리는 그런 멋스러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에 딱 특화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점이라고 한다면 빳빳하고 딱딱 떨어지는 그런 각진 느낌의 코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호불호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체형 보완이 잘 안 되는 원단이긴 하지만 워낙 오버하게 나와서 체형 보완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감 컬러가 살짝 다르게 들어갔는데 찰랑찰랑하니까 살짝 안쪽도 보일 수 있거든요. 뜬금없는 컬러 조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신경 쓰시는 분들은 호불호 체크해주세요. 퀄리티는 전체적으로 매우 높게 나와가지고 이런 디테일에 리즈너블한 가격을 좀 높게 사고 싶은 저의 총평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변 드릴게요. 진짜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제 영상을 체크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뵐게요. 유바!